네, 안녕하세요. 힐링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배우 소희진입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죠. 즐거우세요? 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서 좀 한참 전에 와서 좀 듣기도 하고 분위기도 살펴보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유익한 강연하는 곳에 와서 또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니까 오늘 이제 여기는 좀 가볍게 우리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해요. 자, 흔히 사회는 정글이라고들 말하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경쟁에 치이면서 지치기 마련입니다. 여성에게 직장인 외에도 뭐 아내, 어머니 또뭐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땐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분들이죠. 문화체육계에서 역량이 드러낸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감동을 준 박세리 프로님, 최근 소설 탄시를 발표한 소설가 김별아 작가님, 내 숙녀 시리즈로 주목받은 한국 화가 김현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분씩 인사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은퇴식을 치르셨어요. 그 영상 보고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정말 많은 우리 전 국민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아직, 실감이 나십니까? 솔직히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질 않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 골프 복장으로 많은 곳을 다니는 것 때문에 아직 실감 나진 않는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 실감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뭐 골프채만 내려놨을 뿐, 뭐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골프 관련해서 운동선수로서 또 가는 방향이라서 글쎄요, 뭐 꾸준히 아마 저도 실감을 안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냥 좀 누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 느낌 오래오래 가고 싶고요. 또 솔직히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또 행복했던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또 정말 많은 팬들 앞에서 은퇴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아서 또 기대를 또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팬들이 와주시고 또 제가 가는 길에 또 다시 한번 또 힘있게 응원해 주셔서 그 환호성이 아직도 지금 가슴속에 크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환호성을 갖고 또 좋은 모습 다시 보여드려서 또 다른 저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별아 소설가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워낙 유명한 분들 사이에 앉아 있어서, 저는 24년 차 생계형 전업 작가로 소설 쓰고 있는 김별아라고 합니다. 예. 네. 김별아 작가님은 정말 우리나라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작가님으로 아주 대표적인 작가님이시죠. 예, 제가 20여 년 정도 작업을 해오면서 이제 한 10여 년을 여러분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고 계시는 미실이라는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미실 이후로 한 10여 년 주로 여성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업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낸 소설이 그 탄실이라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 굉장히 감개무량한데, 120년 전에, 딱 120년 전에 태어난, 한국 최초의 근대 여성 소설가, 김명순의 얘기거든요.
아, 우리가 뭐 국경의 밤, 뭐 최초의 자유시, 최초의 서사시, 뭐 최초의 그 근대소설 뭐 이런 거는 많이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정작 최초의 여성 소설가가 누군가는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모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여성의 이야기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축제처럼 오늘 즐겁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지만 120년 전만 해도 그 근대 여성 트로이카라고 하는 나혜석 그리고 김명순, 김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김명순은 일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그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거든요. 나혜석도 길거리에서 이제 행려병자로 돌아가셨고 김원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접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그러니까 근대 여성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다. 이제 그분들이 또 최초로 그런 벽을 깬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즐겁게 나와서 얘기 만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와, 최초의 소설가, 소설가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소설로 쓰시는 거 참 독특한데요. 김별아 작가님의 탄실 외워두면서 또 우리 김현정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입니다. 보통 화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복을 참 즐겨 입는 화가고요. 또 이렇게 한복을 입을 여인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가끔은 저한테 이제 뭐 무용가이냐 혹은 이제 또 뭐 국악인, 국악하는 사람이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제가 그리는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싶어서 요즘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꼭 한복을 입어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제 교복 같아서요. 오늘의 기분에 대한 색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편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친숙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21세기의 풍속화다라는 평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 이모티콘으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재미있게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네. 아, 우리 김현정 그 화가님은 이제 젊은 이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렇게 보면 아주 뭐 메인 화면도 많이 장식을 하시고, 예, 뭐 유쾌한 아주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많이 아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네, 동양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세리 프로님과 대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여성에게 좀 뭐 이렇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자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첫 질문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셨을 텐데 수많은 골프 대회에서 또 빛나는 성과도 거두셨지만 또 많이 힘든 일도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매 순간 긴장감을 유지했을 텐데 그런 슬럼프의 시기를 좀 이겨내는 뭐 나만의 노하우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들으면서 힘을 얻고 시작해 볼까요? 뭐 저도 솔직히 지금도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뭐 누구나 뭐 어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뭐 좌절이나 시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게 즐거운지 뭐가 좋은지 생각하면 저도 워낙 모든 걸 다 정말 골프만 제 꿈만 갖고 생각을 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에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막상 쉬면서도 쉬는 방법을 모를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어도 연습만 하루 안 할 뿐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뭘 해야 즐거울지,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게 더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더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중에 저도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슬럼프에 딱 빠졌을 때는 더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가 너무 싫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더 혹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럼프를 빠져나기 위한 방법이 옳지 않은 거죠.
나중에 저도 무려 자연스럽게 부상을 입고 그게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부상을 입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잠깐 정말 그게 더 저한테는 너무나 더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내가 힘들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찰나에 나에 대한 즐거움이 내가 뭘 원해야 되지라고 찾는 거에서 찾음이 저한테 답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거 작은 거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참 재밌더라 했었더라 이걸 하니까 참 이런 마음이더라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 그게 정말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뭐 운동선수는 유독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모든 시간을 다 1분 1초도 낭비하거나 그럴 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예를 들면 뭐 친한 지인이나 후배와 커피 한 잔을 마신다는 뭐 하다못해 밥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아 내가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좀 나태해지는 게 아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한테 더 반대로 그 다구치고 혼을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스스로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부상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좌절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옆에 정말 친한 지인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후배가 있었고 했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정말 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뭐 한 잔 마시는 거 뭐 10분, 15분이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 내가 정말 많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주위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한 거야. 항상 있던 사람이고 있을 거라면 생각했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프에 대한 생각이 아 나한테 꼭 슬럼프라는 게 좌절만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저에 대한 뭐 꼭 뭘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을 찾아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거 했을 때의 그런 즐거움이 곧 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된 것처럼 슬럼프인 줄 알았더니 너무 큰 기회고 그때 많은 걸 느껴게 됐네요. 근데 다시 부상이 회복되시고는 예전처럼 또 바쁘게 지내신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복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의 후배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거죠. 마인드가 많이 이제 네. 좀 열리시고. 네. 그러면서 후배들이 저로 인해서 꿈을 갖고 시작하고 지금에 있는데 그런 후배들의 꿈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또 도전에 대한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좌절이라는 거에 대한 그 실망감과 실망감도 나에 대한 그 모든 그런 이 안 좋은 상황을 반대로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곧 성공을 다시 계기가 될 수 있는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걸 정말 보면서 느끼시고 또 우리 박세리 프로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더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그 후배들한테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별아 작가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을 많이 쓰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탄실, 우리 근대 여성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그리셨고 역사 속 주인공, 아까는 그 김명순 네, 그 소설가를 이제 내세웠지만 뭐 미실도 그렇고 항상 역사 속 주인공을 이렇게 내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박세리 씨 네.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얘기를 그러게요. 들으니까 프로님이라고 예. 이제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뭐 이제 현수는 아니니까. 네. 네, 제 또 나름 그 감독이라는 감독관이 또 저도 은근히 좀 감독 마음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감독님이라고 오늘 우리 통일을 네. 하죠. 박세리 감독님 얘기를 네. 들으니까 예, 그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저 잠깐 해보고 아, 네, 싶은 좋아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 글이 안 써질 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대답하는 게 있는데 아 글이 써질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 예. 아닌가요? 자신을 아니, 좀 혹사시키는. 아니, 박세리 감독님의 말씀이랑 아주 모순되지는 않는 게 그 부상 때문에 사실은 한번 바닥을 짚고 일어나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전까지는 아주 완벽주의자로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사실 이 경지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이 일 자체 자기 일에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한테 가혹하잖아요. 여기 오신 여성분들도 아마 자기 자리를 이 세상 속에 사실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특히 여성이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한테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뭐 타인한테보다 자기 자신한테 가장 그런데 이 부상이라는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는데 인생의 세 가지 교사가 시련, 그러니까 연애에서 실패하는 거, 그리고 실패. 정말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가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바닥을 짚는다는 게 어느 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바닥을 치는 힘이 생애에서 가장 큰 센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여 년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소위 한 10여 년은 소위 그 무명 작가도 굉장히 정말 그 연봉이 여러분 월급만큼 그 특히 뭐 문학이나 뭐 그런 예술들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10여 년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였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시기. 이거 빨리 포기하고 딴 걸로 넘어가고 가야 마땅했었는데 이제 미련을 부리면서 내가 이걸 놓지 못했던 거. 스스로한테 해명하는 시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역사라는 거 기록된 역사 자체가 남성에 의해서 쓰여지고 이제 강자와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성들이 있었고 약자와 패자들이 존재했는데 그 절반의 역사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인물들 성과 이름이 남아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00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고대 몇 명, 뭐 미실, 소선호, 뭐 선덕여왕, 뭐 발해, 뭐 홍단여, 뭐 이게 북쪽에서 얘기하는 역사지만 몇 명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안 되는 여자들이 성과 이름을 남기고 갔거든요. 나머지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의 시각 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도 고민이고 예, 앞으로도 좀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신 소설도 또 여성을 주인공으로? 아 근데 꼭 여성만 혹시... 쓰진 않거든요. 내가 뭐 백범 선생님 그 맞아요. 얘기를 쓴 백범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뭐 남성 주인공들도 네. 있는데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 우리가 아는 그 단종과 수양대군 세조의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TV 드라마나 뭐 영화로도 많이 변주가 되고 근데 이제 남성 작가들은 그 조선사의 조선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어떤 정치사 그 장면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뭐 대수양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그럼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고 뭐 단종회사 이광수의 단종회사는 단종이 불쌍한 임금에서 단종의 입장에서 보는데 저 제가 쓴 소설 중에 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고 지금 박정자 선생님이 그 낭독극 하고 계시는 그게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라서 배우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 같은 경우는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그 시대에 단종의 비가 주인공이에요. 정순왕후 송씨가. 근데 이 정순왕후 송씨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7살의 단종과 18살의 정순왕후 송씨가 여기 우리 청계천 그 영도교라는 곳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단종은 영월로 끌려가서 이제 죽고 정순왕후 송씨는 폐비가 돼서 쫓겨나요. 근데 그 여자가 18살에 쫓겨나고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서 멸문지화되고 아버지도 죽고 뭐
여자 형제 어머니는 다 관비가 되고. 근데 이 여자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82세까지 살았어요. 65년을 혼자 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쫓겨났는데 거지로 살았어요. 정말. 아무도 세조가 무서우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뭐 저기 동대문 쪽에 가면 다 그 자료들이 그 전설처럼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궁녀들하고 같이 염색을 해서 뭐 먹고 살고. 근데 그 여자가 도대체 6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가 남성 작가들한테는 궁금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네, 궁금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 여성의 시각으로 꼭 해야 되는, 써야 되는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네. 아,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막 너무 제가 막 시원시원하고 막 확확 읽히는 그런 그 원래 성격이 좀 그러세요? 아니요, 저 굉장히 얌전해요. 아니 사실은 이 문학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섹션이 어쨌든 간에 그 힐링 뭐 치유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문학을 통해서 진짜 치유를 구원을 받은 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이랬어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이 몸으로 표현하든 뭐 그림으로 표현하든 문학으로 표현하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계신 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뭐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세컨 라이프나 서드 라이프에 다른 그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 특히 이제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쯤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인생이 공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과 아니면 자기 표현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긴 삶을 사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 우리 김현정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쾌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뭐 우리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 그림 어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뭐 그쵸? 보이세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배달 오토바이 탄 여성이 나오고 나를 움직이는 당신 뭐 이렇게 뭐 우리 직접 들어볼까요? 그죠? 네, 저는 제 그림이 제 일기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가 사실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그림을 꼭 몇 개씩 읽어드리곤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로요, 점심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제가 햄버거, 패스트푸드, 뭐 라면, 짜장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가격도 착하고 또 맛도 있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던데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뭘까 과연 이 소재에 대해서 그려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여러 개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나를 움직이는 당신 맥도날드 오토바이 네 M4 목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림으로는요 제가 그림을 한 장 완성을 할 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다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치 아기를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태명이 있고 진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래 태명은요, 데이트 후 폭식이었어요. 저는 사실 밖에 나가면 뭐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긴장이 돼서 잘 먹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이제 밥 한 그릇 딱 비벼 먹고는 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표현해보자 하고서 이렇게 그렸지만 또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 엄마로서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 그림은 나도 여자랍니다 라는 제목을 갖게 됐고요. 또 그 다음 그림으로는요 제가 택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전에도 이제 패널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인블리시 나왔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쇼핑몰 구경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보다가 잠드는 게 제 습관이에요. 가끔은요 제가 잠결에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에서 택배 아저씨가 오셨는데 아 내가 뭘 시켰나 하고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매일 치운다 그래도 사실 밥 먹을 밥상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짜장면이 붉기 전에는 먹어야겠고 할 때 제 눈에 들어온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정말 초라한 밥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그 밥상보다도 완벽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 그림으로는요. 저는 한국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한복, 한옥만이 한국일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 모두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는 다 각자의 영감이라든가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가서 불편했던 점이 뭐예요? 가장 생각났던 게 뭐예요? 너무 공기 같았기 때문에 외국에 가야지 떠올랐었던 것이 뭔지 물어보곤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면 고기 굽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도 싶지만 되게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삼겹살엔 소주 한 잔이 있어야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겹살 한 점이 아니라 한 잔 하고 싶은 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 보니까 그러면은 그림이나 뭐 제목이나 다 그 김현정 작가님의 일상,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그림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도 라면을 먹고 친구랑 수다도 떨고 아니면 제가 올해 이제 딱 결혼을 많이 물어보는 나이거든요. 29살입니다. 맨날 저만 보면 언제 결혼하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머릿속에 이제 결혼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감독님. 그러면 제 결혼관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던가 예, 그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감독님을 부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결혼을? 아,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어떤 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걸 생각하다가 요즘은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갖춘 사람이고 나랑 결혼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솔선수범하셔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돌아온 질문으로는 아 화가여서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게 화가로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는데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이 결혼에는 흠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요즘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별로네요. 아, 그렇게 그렇죠? 해야죠. 네, 네. 아우,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꼭 네. 얼굴 뵙고 싶습니다. 아, 보지 마요. 감독님은 그래서.